안녕하세요. 뉴욕키다리쌤입니다. 오늘은 골프백 전문 코너를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멋있고 또 특별하고 보지 못했었던 골프백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다 보면 없었던 욕심도 생기시죠? 장비 욕심입니다. 드라이버와 아이언 욕심이 있다가 제일 그 다음에 욕심이 생기는 부분이 골프백이죠. 왜냐면 남들한테 보이기도 해야 되고 또한 내가 사랑스럽게 아끼고 있는 장비들을 보관할 수 있는 유일한 운송수단이니까요. 자,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맞추셔서 상품 받으세요. 무슨 소리냐고요? 한국의 골프 매장에서 볼 수 있는 골프백들과 다른 점이 3개가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자, 남성과 여성 그리고 주니어 백을 전문적으로 다 모아놓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개수는 한 300여 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T사의 제품입니다. 자, 블랙과 화이트와 레드의 세 칼라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거인 것 같이 보이지만 다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핫하고 있는 P사. 여기는 블랙과 블루와 레드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자, 이 코너는 화이트 조금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미국의 골프백들을 보시면 어디가 다른 점이 브랜드별로 있느냐면 포켓입니다. 포켓의 형식을 다양하게 두고 있어서 다른 상대의 회사하고 다른 점을 차별화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바이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의 골프백들이 디바이드가 특히 이 백인 경우에는 퍼터 부분에 굉장히 악센트를 주고 있어서 레드를 또 따로 줬네요. 자, 가격은 전체적으로 $99에서 한 $600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통의 가격은 한 $200, 200불에서 한 $500 사이. 네. 자, 전체적으로 매장의 코너는 각 회사의 브랜드별로 놓고 있는데요. 뭐 반 이상은 저도 잘 모르는 브랜드였습니다. 요거는 조금 뭐 소풍 가는 느낌? 예, 그런 디자인이네요. 한국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은 뭐 몇 가지 N사와 E사 뭐 이런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특별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하고 다를 건 없지만 아무래도 브랜드의 차이긴 하겠죠. 대부분의 골프백을 만드는 공장은 동일한 공장에서 주문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뭐 품질은 거의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판매 매장에서의 골프백들은 대부분 손잡이에 신경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고 독특하게 되어 있으면서 거의 대부분의 골프백들은 손잡이가 있습니다. 비 맞는 커버는 어디 있냐고요? 당연히 가방 안에 있죠. 욕심나는 게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봐보시다 보면 한두 개는 있으실 겁니다. 자, 한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골프백과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골프백이 특이한 점 세 가지. 자, 이곳은 할인 행사 용품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가격은 $149 플러스 택스. 그래서 모든 브랜드의 제품들이 한 곳에 모여져 있고요. 왜 싸냐고요? 2월 상품이죠. 예, 이쪽도 보시면 마찬가지고요. 가만히 보시면은 각각 다 틀립니다. 예, 어깨끈이 틀린다든지 지퍼의 색깔이 틀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쪽은 C사의 제품이죠. 뭐 가격 굉장히 적당합니다. 재치하다고요? 그러면 좀 더 쏘겠습니다. 자, 이쪽은 백불선. 잘 모르는 브랜드이시죠? 한국엔 들어가 있지 않은 브랜드인데 미국에서는 많이 보실 수 있는, 연습장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실용 가치로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막 들고 다니고 때감 묻어드니까 골프백 딱 끌리겠고요. 자, 보시면 디바이드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손잡이 다 있고요. 말씀드렸죠? 맞추시기만 하세요. 제가 좀 더 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보시면 컬러가 다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 색깔의 가방 형태가 조금 더 있는 코너이네요. C사. 한국에서도 전혀 모르고 저도 잘 모르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자, 투어 선수용 디스플레이 고르는데요. H4입니다. 디스플레이, 아, 쇼케이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한국 돈으로 해서 팩스까지 한다 그러면 950만원 정도. 투어 선수용 백은 갤러리로 해서 골프장을 가시거나 아니시면 TV에서 보는 것 말고는 볼 일이 없죠. 뭐 들을 일도 없고요. 왜 가격 차이가 많은지는 뭐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있겠지만 뭐 우리 같은 분들은 뭐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멋있긴 하네요. 자, 다시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쪽에서의 또 A사와 그 다음에 D사의 브랜드를 보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칼라는 세 가지의 기본색을 넘기지 않은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 빼볼까요? 예, T사의 제품인데요. 옆에 쪽은 헝겊입니다. 가격은 그래도 싸진 않습니다. 자, 포켓은 하드 케이스 커버 형식으로 포켓을 뒀고요. 남자분들한테 담배를 넣으라고 답답하긴 한다. 자, 이거는 T사 제품입니다. 한번 뒤쪽을 한번 볼까요? 디바이드는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분리를 해놨고요. 어깨끈 있습니다. 수건 걸게 되어 있는 끈 있고요. 아, 이 제품은 매장에서 하나 있는 제품입니다.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디자인이나 색깔 구성이 깔끔하죠. 두 가지 색깔 이상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차이점 보시겠나요? 약간 이 한국 매장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스타일이죠? 힌트 드렸습니다. 자, 전체에 한 300개가 넘는 골프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 한국의 남자분들, 싱글, 나 싱글이야. 나 골프 좀 쳤어. 하시는 분들, 로망인 제품이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뭐, 백 포켓은 기본적으로 있을 부분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수건 거리대, 또한, 전체적으로 조금 다른 모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P사, 블랙이네요. 자, 요놈도 매장에서 딱 유일하게 하나 있는 한국 스타일. 힌트 또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들고 다니시는 스타일입니다. 보시면 이게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 X사 제품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신경을 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분들이 또 많이 쓰고 계시는 T사와 함께 경쟁인 C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골프백에 대한 영상 재밌게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해서 골프에 관계되어 있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눌러주시는 센스 감사합니다.